처음으로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믿지 못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과 승객들이 바다 안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304명의 희생자분들, 그 중에 아직도 바다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은아, 허다윤, 남영철, 박영훈, 고창석, 양승진, 권재근, 변혁규, 이영수님을 생각하며 추모하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을 인양하라! 세월을 인양하라! 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사죄하라! 세월호 7시간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18살짜리 아이들이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다는 거를, 사람 목숨이 너무 우스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세월호가 이 정권을 끌어내릴 거다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저는 모르고 막 뱉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미안한 겁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아닌 분들한테도요.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내 자식한테는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3년 걷기 하시는 분들 보면서 어느 순간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어느 순간 친구가 주는 리본을 가방에 달았어요. 그리고 차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하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빴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분노만 한다는 게 그게 진짜 분노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월호, 세월 비슷한 단어만 봐도 저의 그 어떤 무심했던 분노가 생각이 나서 죄스럽고 부끄러운 겁니다.
정읍 세월호 시민 모임은 좀 느슨한 조직이에요. 네. 어떤 뭐 타이트한 뭐 체계도 없고 그렇지만. 네. 네. 1주기 때나 2주기 때 이렇게 좀 느슨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뭐 1,000명 이상이 모이고 하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체계라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순수함이 그렇게 좀 동원이 되게끔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자, 소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전주의 세월호 광장 최준병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는 저희 남문 농성장 국권이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 9일날 천일 춘모제 행사해요. 어쨌든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매주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 작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고 어쨌든 잊지 않고 어쨌든 세월호 인양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요즘에 이제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어떤 국민적 어떤 지지와 열망이 있어서 그러는지 저희 농성장에도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셔요. 그래가지고 지킴이 하는데도 좀 수월하게 많이 돌아가고 그래요. 어쨌든 그 분들의 일단 그 한 방울,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월호 진실규명에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올 봄에 꼭 세월호 인양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꼭 집에 돌아가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 세월호 시민 모임에서 실무 일을 하고 있는 황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작은 도시예요. 네. 작은 농촌 도시여가지고 인구가 한 10만에서 11만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한 250명 정도? 근데 이 인원이 안 줄고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일주기 때 1,000명이 행진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정읍에서 근 뭐 1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노란 연수막을 저희가 한번 강제 철거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기를 지내서 세월호 현수막을 접수를 받았는데 단 열흘 만에 2,100장이 모집이 됐어요. 겨울에 세월호 인양 때문에 부모님들이 도보 행진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가 시내를 엄청 많이 도는 걸로 코스로 잡았어요. 근데 단 한 명도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막 200, 그 같이 행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0명, 300명의 밥을 짓는데 뭐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신도분들이 나와가지고 2, 300인분의 밥을 지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지어드리고 2주기 때는 정읍에 304그루의 입함나무를 심었어요. 저희 정읍이 동학혁명의 고장이거든요. 정문준 고향 장군이 황토현 항쟁을 일으켰던 그곳인데 그 황토현 그곳에 저희가 304그루의 입함나무를 심었어요. 2주기 때. 그래서 그 가족단이나 뭐 모임단이나 해서 한 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그때도 같이 나무 한 그루씩을 같이 해서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그때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못 해드렸어요. 304그루다 보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그 무슨 기적처럼 무슨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시잖아요. 세월호 뭐 있습니다. 좀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어디서 아시고 다 연락오고 전화와서 넘칠 정도로 이렇게 후원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러세요. 박근혜 탄핵 때면 세월호 촛불을 접으실 겁니까? 아유 말도 안 되죠. 맨날 이랬으면 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 그렇게 거의 3년 해왔는데요 뭐. 저희가 거의 세 번 모여요. 세월호 때문에 회의 한번 하고 걷기 하고 또 걷기 하고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네, 매일 하지 못하는 걸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팽목항에 가서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부모님들이랑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아이들한테 약속했어요. 정읍에서 끝까지 같이 하고 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굉장히 존경하고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파이팅! 기순이 오빠, 날 모른다고? 놀러와요, 여기. 나랑 만나서 얘기합시다. 보고 싶어요. 언니, 여섯은 누가 담아놓을 써? 걱정되네. 기준이 오빠랑 빨리 와. 잘하면 약도 들어올 수 있어. 안 들어오면 나 청와대 7시간 깐다. 언니, 여기 너무 좋아. 빨리 와. 왕 뺄 때 말 보내줄게. 말 타고 와. 삼성 천리마법.